오늘의 주인공은 과연 누굴까요?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알약강을 이렇게 찾은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 가남으로 그것도 완치가 되고 나는데 또 재발을 네 번이나 했고 죽을 고비를 넘겨줬어요. 생사의 고비를 넘었다는 주인공. 그게 낫고 나서 혈압이 조금 오르는 것 같아서 이 혈관 좀 조심해야겠다. 올해로 연기자 생활이 거의 60년이 가까워져요. 강우자 선생님 아시죠? 제 어머니 엄마는 100회 하셨습니다. 혈관 건강 고민이 깊은 베테랑 연기자의 정체는? 네, 저기... 아이고, 사람 참... 이거. 네. 아, 그 사람 참으로 유명했던 막대목은 영애 씨의 영애 아빠 송민영입니다. 저는 송민영 씨 진짜 와이프 정미선입니다. 네.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건강 어떻게 지켜지는지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장르 불문, 안정된 연기를 보여주는 배우 송민영 씨. 평소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건강 마니아인데요. 고생해서 그러지. 혈액순환의 문제야, 이게. 혈관 건강을 사수하기 위한 송민영 씨 부부의 건강법. 지금 공개합니다.